지난번에 댓글로 보니까 이거 팔다리를 그 옆에 걸어 놓으면 이제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 온다라고. 뭐야 저건? 뭐죠? 불을 가지고 오셨네. 어. 안 온다고 하시던데. 왔다. 고래가 아니고 상어구만 이거. 상어머리 잠깐만. 지금 여기서 생존하고 있는지 게임 시간으로 5일? 6일? 6일쯤 됐는데 이제 뭐... 잠깐만 저분 또 저기 있네. 저기요, 안녕하세요. 도끼를 들고 있지만 적이 없습니다. 손에 뭘 들고 계신 거죠? 뭐 팔다리를 막 들고 계시네? 저 팔다리는 어디서 난 거지? 길 좀 안내해 주실래요? 어휴, 흥분하지 마시고요. 지금 상당히 예쁘게 꾸미고 계신데 어디 가시는 거지? 나무꾼 같은 거. 오, 점프! 대단한 점프력 스고이 데스네. 오, 대단하십니다. 저에게도 그 점프 비법을 알려주시죠. 오, 완전 빛의 속도인데? 뭘 떨어뜨리신 것 같은데요? 아, 도마뱀이네? 아! 도마뱀이 지난해에는 한 마리도 안 보이더니 이제부터 상당히 많이 보이네요. 어? 잠깐만, 저기 집 있다. 아까 우리가 갔던 거긴가? 여긴 또 다른 데 같은데요? 아까 이쪽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도 뭔가 천대기 같은 게 막 있습니다. 아우, 바람도 많이 불고 시원하네요. 여기도 또 로프 같은 게 있네. 천이랑. 왜 있는 거지, 이게? 여기 로프도 챙기고. 어? 로프를 다 모았군요. 더 이상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예쁘게 만들어놨네? 이게 뭐야? 냄비? 오! 냄비를 얻었어! 오, 캐리어도 있고요. 이분들 냄비를 쓸 줄 아시네? 냄비가 왜 여기 있지? 이분들 알고 보면은 되게 문명화된, 네, 아주 문명화된 도시에서 삶을 살다가 자연으로서의 회귀를 생각하고 오신 건지. 아, 이거 뭐야? 이거! 어? 뭐야? 다이너마이트로 설마 폭발시킬 수 있나요? 다이너마이트 표시가 있네. 한번 써봐야지. 다이너마이트가 제가 있거든요. 다이너마이트를 손에 들고 불을 붙여서. 그렇지. 씨. 티티티티티. 티티티. 오호호. 오호. 대박. 오, 도마뱀이 깜짝 놀랐네. 와우. 이렇게 터지는구나. 아, 잠깐 돌 좀 치워 봐요. 돌 없어졌네. 어, 총 부품을 얻었어요. 총알도 있고요. 이런 게 왜 여기 있는 거지? 총이 여기 있네. 여기 이제 원주민들이 버린 마을이면은 제가 여기다가, 오 뭐야, 집을 지어도 되겠는데요? 오, 연못이 큰 게 있네. 물도 해결할 수 있잖아 이러면. 와, 여기가 명당일세. 아, 큰 연못이 있었구만. 오, 뭐야. 아, 깜짝이야. 나 아까 이거 연못 물 잘못 먹고 이거 큰일 난 줄 알았네. 번개였군요. 어. 이놈의 숲은 시도 때도 없이 비가 오네. 갑자기 번개 한 번만 치면 그냥 비가 내려도 된다는 것처럼. 여기 약도 있습니다. 이미 다 차가지고 먹지 못하지만 하나 먹어주면 되겠지? 약? 오케이. 그리고 먹자. 캐리어 뜯어주고요. 오케이. 테니스 공이 여기 왜 이렇게 많은겨? 됐다! 아, 여기 자리가 워낙 좋은 관계로 제가 여기 좀 더 있어보고 원주민분들이 안 오시면은 제가 여기다가, 네, 집을 하나 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기지를 슬슬 옮길 때가 됐지. 어, 시계도 있고. 근데 그, 으짜, 우리 비행기에 계신 그 누님은 지켜드려야 되는데 괜찮으려나? 제가 뭐 생필품 같은 거는 다 만들어 놓고 왔으니까 어, 뭐 걱정 없습니다. 잘 헤쳐나가시겠지. 여기 도마뱀도 많이 있고. 아, 열매도 있네. 아, 대박. 뭐야. 이건 그냥, 이건 그냥 먹으면 안 되는 건가 봅니다. 네. 여기도 뭔가 높은 게 있는데, 이거는 부서지지가 않는군요. 어, 이거 뭐야. 어, 오! 여기 타고 올라갈 수가 있네. 어, 대박. 이런 높은 곳까지? 오! 어, 무서워. 어, 좀 무서운데 이거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어, 뭐야, 이거. 회로보드가 여기 왜 있는 거지? 여기 다이너마이트도, 아, 플레어구나. 신호탄도 있네요. 여기서 누가 신호탄을 쓰려고 했나?
일단은 내려가 봅시다. 어떻게 내려가 이거? 어떻게? 오케이 오케이 조심. 오 조심 조심. 어 여기 떨어지면 큰일 나요. 여기 안 깬 캐리어가 있구만. 아! 오케이 캐리어 챙기고 이번에는 기왕이면은 나무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다고 댓글로 알려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나무 위에다가 집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나무 위에라고 하면 이건가 보다. 이거네 이거. 이것도 집이고 이것도 집인 것 같은데요. 이걸 만들어 볼까요? 아니면 이걸로 해볼까요? 나무 위에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이야 근데 이렇게 집을 만들었다가 이 나무를 부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나무를 도끼로 찍어 내려버리면은 죽는 거 아니야? 신중히 생각해야겠는데. 여기가 좋을 것 같은데 이 나무가. 어 뭔 소리야. 와! 아 여기 집을 지으려고 했더니 오셨네. 안 된다고 건축허가 안 내주시려고 이거 여긴 안 됩니다 하고 공무원이었어요 지금. 저 그래서 뭐 저, 어 뭐야 저 뒤에 또 다른 원주민도 있다. 이런 저는 여기 불붙은 도끼가 있습니다. 저희 파이어 엑스를 맛보고 싶지 않으시면 물러서시죠. 오 뭐야 불이 좋으신가? 여기는 조금 마음에 안 드시나봐요. 제가 좀 건너편에 가서 지어야겠네. 여기는 조금 양심이 찔리고 건너편에 가서 집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양심이 없었죠? 여기도 괜찮네. 여기도 나쁘지 않아요. 건너편입니다. 건너편 저분들 집이 바로 맞은편에 보이는 이쪽이 좋겠구만. 어! 여기 보트랑 무슨 뭐 튜브도 있고요. 아 요런 것들이 있네. 오 여기도 있어. 뭐야 여기까지 오셨네? 저기 여기는 그쪽 분들 구역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욕심 많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적당히 선이 있어야지. 제가 이 정도로 양보했으면은 양보 좀 해주셔야죠. 제가 여기다가 집을 짓겠습니다. 더 이상 저를 방해하지 마시죠. 아 저분 아무리 봐도 약간 상의를 탈의하고 계신 것 같죠? 네. 하지만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교양 있는 선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네. 저분은 저분 나름대로의 어떤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요. 존중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있는 이 나무에다가 집을 짓도록 하죠. 여기가 왠지 마음에 드네. 자, 그렇다면은 요거를 임시로 한번 만들어볼까요? 이 보자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되나? 이렇게인가? 오! 높이는 근데 한정이 돼 있군요. 여기다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죠. 오케이. 아이 재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 그다음 여기요 주변의 집들. 아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적나라하게 자꾸 너무 그렇게 노골적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아짜 불편해하실 분도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짜 아짜 오야 오야 아 이렇게 약간 나무를 빙빙 돌아가면서 깎으면은 더 잘 깎아진다고 해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깎아보도록 하죠. 아짜 자 넘어집니다. 아 이쪽으로 넘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설마 내 집을 덮치는 건 아니겠지? 아 오케이 좋아요. 자 후딱후딱 만들어버립시다. 오케이 예전에 만들었던 그 집에 비하면은 재료가 훨씬 적게 들... 어이 깜짝이야. 아니 도와주실 거면 도와주시던가. 이거 자꾸 옆에서 뭐 하시는겨 이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지금 뭐 공중부양 하시는데? 아이 세상에. 아유 이분들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데 출연하고 싶어서 오신 거구만. 이거 방해하지 말고 가주세요. 넘어진다. 오케이 자 좋습니다. 이 나무도 하나 오케이 둘 아하 셋 넷 한 놈 아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면조 팔 뭐였지? 팔다리. 아 제가 집을 짓는 게 신기하신가 봐요. 신기해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아, 이 나무는 베면 안 돼요. 이 나무에 집을 지을 거기 때문에. 오케이. 아, 저기도 나무 한 개 남았구나. 나오세요. 다쳐요. 나오세요. 괜히, 도끼 휘두르는데 옆에 서 있다가 맞아가지고 이거. 내가 자기들을 공격했네. 어쩌네 하면서 이거. 자동차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옆에 살짝 일부러 부딪혀놓고 막 부딪혔다고 나한테 막, 뭐야. 나 때린 거야? 아니죠? 뭐야. 어디로 넘어진 거야? 나무 맞을 뻔? 절 때린 거 아니죠, 지금?
때린 거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정당방위 할 수 있어요. 배가 고프네. 아직까진 괜찮지만 슬슬 식량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제가 이거 집만 완성되면 이거 주민센터에 신고해가지고 이거 소음공해를 지금 벌금 물릴 거야 이거. 요즘 안 그래도 나라에 세금도 부족한데 지금. 자, 밤이 되기 전에 불이나 좀 지펴보도록 할까요? 자, 불은 보자. 기왕이면 뭐 재료가 적게 되는 이걸로 하죠. 어이 깜짝이야. 어이 깜짝이야. 아이 깜짝이야. 아 이분들 어떻게 좀 해야 되겠는데? 안 되겠구만 이거. 오케이. 어이 깜짝이야. 오지 마세요.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세요. 저 관심 없습니다. 다른 여자한테 관심 없습니다 저. 저분이 이제 보니까 아버지고 아까 남자분 어디 갔어요? 아버지와 딸 아닐까요? 딸이 너무 이게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남자를 못 찾아가지고 시집을 못 간 거야. 그래가지고 약간 똑똑해 보이는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약간 결혼해달라고 지금 구애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약간 구애하는 것 같네. 약간 이 원시 부족은 저런 식으로 구애를 하나 보죠. 하지만 저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아직 옆에 와서 이렇게 홀딱 벗고 이러지 마세요. 저는 임자가 있는 몸이랄게요. 아, 아무리 그러셔도 저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무는 넘어갈 뿐이죠. 잠깐. 이쪽으로 나무가 넘어가면 아이 나무가 뜨는구나. 오 신기해. 나무가 이렇게 물에 동동 뜨네요. 안 좋구만. 물에 빠졌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짜. 나무로 길을 만들어가지고 가져와야 되나? 에헤이 이거 안 좋네. 와!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아이 저 소름 돋는 소리 자꾸 하지 마세요. 밤 되면 이거 날 때리려는 거 아니야 이거? 밤이 되기 전에 이거 빨리 나무를 구해야 되는데? 불 붙여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됐어. 뭐야? 후레쉬? 지금 후레쉬가 있으신데요? 오 깜짝이야. 후레쉬 자랑하고 싶으셨구나. 자 안 사요. 그 안 살 거예요. 그럼 조잡한 아이템 안 살 거예요. 저 라이터 있어요. 아예 불길한데 집에 가야 되나? 이거 완성하려면 아침이 돼야 되는데. 그쵸? 뭔 소리야? 와 장난 아닌데 이거? 공포감이 장난이 아닌데? 오 깜짝이야. 아 이분들 자꾸 이상하게 공격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어. 짱 많아졌어 이거. 짱 많아졌어. 몇 명이야 이거. 다 이거 생긴 거는 무슨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거 나무 캐는 거 방해하지 마세요. 야 여기서 이분들하고 여기 밤새게 생겼는데? 밤새게 생겼어. 이런 분위기에서 밤을 새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군요. 색다른 경험이네. 알고 보면 이거 내가 식인종 아니야? 주인공이 식인종인 게임인가? 이분들은 뭐 얌전하잖아요? 얌전하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주변에서 그르릉대기만 하고 뭐 별다른 액션 없습니다. 자 날도 어둡고 비도 와가지고 계속 몸이 젖어서 추워지고 있지만은 이렇게 불을 지펴놓고 왔다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짜 나무를 가지고 오고 하나 둘 오케이. 아 좋았어. 자고 일어날 때는 몰랐는데 참으로 아침이 안 옵니다. 달은 어디 떠 있는 거야 이거. 열매라도 먹어서 아유 와이라는 게 이거 뭐야. 거기 추워요 아저씨. 지금 다이빙 할 때가 아닙니다. 오케이. 오 아침이다. 아, 여기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밤새 놀다 보니까 벌써 아침이 됐네요. 이분들 아침대도 별로 갈 기세가 아닌데? 왜라는겨 이거? 이제 해보자는겨? 아니 저 나무 하나 캐는데 왜 이렇게 구경꾼들이 많아 이거? 네, 좀 나오세요 나무 좀 캐게. 아 이분들 다친다니까? 룰룰루. 아주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외롭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네, 많은 친구들이 저를 지켜봐주고 있기 때문이죠. 다들 저를 신기하는 것 같습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든 것 같은데. 자 집이 완성됐습니다. 드디어 집이 완성됐어요. 나이스. 올라가 볼까? 뚜루루루뚜 뚜뚜루루루
야, 이 집이 완성되기까지 정말 많은 친구들이 저를 응원해줬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네. 고마워요. 자, 다행히 여기 자는 데도 있고 이렇게 세이브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자, 이제 뭔가 가구들을 만들려면은 토끼 가죽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토끼 가죽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우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아, 여기 있네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하면 되겠다. 토끼를 가둬둘 수 있는 토끼 우리를 여기다 만들면 되려나? 토끼가 어디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이쯤이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 오케이 오케이, 나무 짝대기가 좀 모자라네요. 오케이, 이게 토끼를 가둬둘 수 있는 데긴 한데 토끼가 잡힐 것 같진 않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궁뎅이 좀 치워주실래요? 토끼를 넣어둘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토끼 함정은 아닌 것 같고. 아, 여기 정원도 만들 수 있군요. 정원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주 작은 정원은 어디다 만들지? 정원을 여기다가 보기 좋은 데다가 만들도록 하죠. 길에다가. 여기 좋네. 자, 정원을. 오케이 됐어. 자, 하나. 오케이, 나무 짝대기 하나 더. 여기,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오, 나오세요, 나오세요. 정원이 완성됐습니다. 씨앗을 이렇게 심을 수가 있죠. 좋았어. 이렇게 하면 농작물이 자라나봐요. 좋았어. 이제 뭔가 좀 되는구만. 여기 토끼가 있는데 말이죠. 이 토끼들을 내가 어떻게 잡지? 오! 뭐야? 여기 바닷가, 배도 있네? 대박! 이런 데가 있었네? 저기 너무 그렇게 적나라하게 나오시면 안 된단께? 아무리 이게 다큐멘터리라고 해도, 저렇게 너무 노골적으로 자주 나오시면, 뜨거워! 정말 정신이 한 게 돋구만. 아이, 세상에. 자, 이 버섯들은 어떻게. 뭐야, 왔다. 뭐야, 지금 친 거야? 나 때린 거예요? 대박, 진짜인가? 잠깐만, 올라가서 잠시 생각을 해봅시다.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 지금 저 사람들이 날 때린 건가? 이거는 법적으로 소송이 가능하지 않나요? 잠깐만, 이제 본색을 드러냈다 이거지. 좋았어, 전쟁이야. 이제 내가 당신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이거 본성을 드러냈구만. 이분들이 자고 일어났더니 밤이 됐네? 갔네? 없죠? 자고 있으니까 이게 관심을 못 끌어가지고 지루해서 가버렸구만. 괜찮네 이거. 요건 괜찮네. 일단 조용해졌으니까 오히려 밤에 조용해졌어. 자, 일단 밤이 된 김에 사람들도 사라졌고 이쪽으로 한번 와봅시다. 여기는 뭐가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뭐가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저쪽에? 무엇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저 일단 큰 배가 보이고 저 뒤에 큰 나무 같은 게 하나 보입니다. 천천히 한번 가보죠. 이거 무엇들이지? 이거 뭐야? 뭐야? 이게 뭐야? 뭘 손에 넣었어요 지금? 카세트 테이프랑 사진? 책에 메모가 추가됐다는데? 잠깐만, 메모? 이거 뭐야? 사진이네? 맞다, 이게 뭐하는 거지 이게? 82년 6월인가요? 82 June이라고 돼 있는데? 이 카세트 테이프는 뭐 하는 거지? 알 수 없군요. 뭐라고 써 있긴 한데? 저건 뭐야? 고래 같은 게 보이는데? 잠깐만요. 저 해변가에 뭔가 큰 생선 같은 게 보이는데? 약이 다 찼네? 약 그럼 먹어야지 하나? 이렇게 먹고. 뭐야, 이거? 왔다, 이거. 고래 아니야? 고래 시체가 왜 여기 있지? 불가사리 있네. 불가사리는 못 먹는 거잖아 이거. 이건 뭐야? 컴퓨터? 오! 회로보드 획득. 컴퓨터를 부쉈어요. 가져가서 쓰지 왜. 이거는 고기로 못 쓰는 건가? 나 이거 고기로 좀. 오, 뭐야? 잘렸어! 고래가 아니고 상어구만 이거. 상어머리 잠깐만. 깜짝이야. 감명이구나.
아니 상어머리를 왜? 왜 챙겼니? 나 고기를 챙겨야지. 돌로 불가사리 맞추기. 야! 어! 거북이다! 거북아 안녕! 거북아 내가 기지를 옮겨서 미안해. 새로운 등껍질이 필요하게 됐어. 미안해. 오케이. 미안해 거북아. 자 일단 가가지고 고기를 하나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빨리 집에 갑시다. 네. 저기에 대충 뭐가 있는지 봤으니까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는 건 조금 이따 하고 일단 급한 불부터 좀 끄고 오죠. 배가 고프기 때문에. 아 여기다.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불도 좀 피우고. 여기를 좀 더 이제 이쁘게 꾸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좋았어. 여전히 어 버섯이다. 토끼는 잡히지 않았어요. 토끼를 이렇게 잡는 게 아닌 것 같죠 아무래도. 뭐야 오셨나? 그새 또 오셨어요? 어 이건 어 뭐야 이건 아까 개들이 아닌데? 좀 더 흉측하고 무섭게 생겼어요. 이봐 이봐 피범벅이 돼가지고. 너 악마구나. 저리 가. 좋았어. 가까이 오기만 해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어? 이 파이어 엑스 맛을 보고 싶나? 파이어 엑스 맛을 보고 싶나? 어, 웃고 있... 뭐야? 웃고 있잖아. 나를 공격하는데? 나를 공격하고 있어. 좋아 좋아. 이제 본격적으로 저를 공격하기 시작하는군요. 자, 그렇다면 자고 일어나야겠군. 어? 아 이거. 자는데도 쿨타임이 있네. 아, 쿨타임이 차야 될 수 있구나. 자, 도끼에다가 천을, 이게 소모성이군요. 결합해가지고, 어, 완성을 시킨 다음에 불을 붙이겠습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쓰는 거구만. 어, 영리해요. 뭘 그렇게, 어, 막대기를 손에 들고 있네? 날 공격하려고 했구나. 맞지? 이 녀석. 날 공격하려고 했어. 거기, 내 농작물 있는데 가지 마. 오, 이봐, 이봐. 오, 오. 오 뭐야 오 구른다 구른다 오 피한다 구른다. 어 얘는 나를 적극적으로 공격합니다. 잡아야 돼. 아 여기 숨어 있구만. 좋았어. 이것들을 가공해 가지고 뭔가 쓸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댓글로 보니까 이거 팔다리를 그 옆에 걸어 놓으면 이제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 온다라고. 뭐야 저건 뭐죠? 불을 가지고 오셨네. 어 안 온다고 하시던, 왔다! 이런 데서 불꽃놀이 하시면 안 되는데요? 불꽃놀이 하시나요? 위험하게 씨리 뭐 하시는 거죠? 왔다, 어, 뭐야. 에? 어, 뭐야. 아저씨 뭐 하세요? 와우! 쟤는 뭐 얼굴에 뭐 화장을 했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만? 안 됩니다만? 안 됩니다만? 됐다. 살아계세요? 죽여드릴게요. 왜냐면 아프시잖아요. 야, 이 게임 생각보다 잔인한 게임이었군요. 어. 이분도 뭐 딱히 네,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뭔가 만들어진 생물체 같은데. 이게 다 뭐지 이게? 곤봉을 획득했습니다. 아 요것들이 이제 왜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어 요것들을 좀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보자. 이걸 만들어 놔야 얘들이 저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오케이. 뭐 일단 요것들을 적당히 어 썰어가지고 여기 좀 만들긴 했는데 아우 기괴하고만 기괴해. 아 머리가 두 개 어디 갔지? 머리 못 보셨어요? 머리가 두 개가 모자라는데 아까 머리를 이게 썰다가 굴러내려갔어요. 이게 머리를 못 찾겠네. 어쩔 수 없네. 머리를 두 개 더 구해야 되는데 머리 좀 주실래요? 머리 안 주실라나? 자 한바탕 싸움이 있었는데 이게 약간 보스같이 생겼어요. 이 보스를 처리하고 나니까 이 주변의 잔챙이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네요. 일단 보스를 잡았으니까 보스의 머리를 마지막으로 완성시킬 수 있을 것 같군요. 아이고 어쩔 수 없지. 아 불을 지필 수 있구나. 어 요렇게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이거 다 타가지고 결국 못 쓰게 되는 거 아닌가? 에 먹는 거 아니야? 먹지 마. 어 내가 널 먹을 거야. 미안해. 자 여기가 상당히 어 뷰도 좋고 어 뭐야 이거
아, 내가 버린 거구나. 아,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네, 상당히 뷰도 좋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뭐 하신겨? 상당히 욕심내는 분들이 많군요. 이분도 예외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걸로 맞으면 좀 아플 것 같아요. 얼굴에 뭘 칭칭 감고 계시는 거야? 공격하실 생각이신가요? 거친 숨소리. 오, 왓도 때리.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나를 공격하려고 했어? 엄마야. 뜨겁겠다. 엄마나. 저기 여기서 이렇게 누워 계시면 안 됩니다. 저기요, 여기 남의 집인데 여기서 이렇게 누워 계시면 안 돼요. 아, 이거 또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 아이. 자,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제게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신 탓에 식량 걱정이 없어졌어요. 식량과 물이 해결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예쁜 건축물들도 지어보고 이제 주변 탐색을 좀 더 확장해서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바다도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플레이하고 계속 이어서 다음 시간에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어, 뭐야. 안 돼!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 이거 딱 끝내는 타이밍에 이게, 아이고.